날카로운 날끝을 만드는 방법이요. 날카로운 날끝을 만드는 방법. 연말을 잘 해야 되겠죠. 연말을 잘하는 방법. 물론 일정한 각도 유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서 연말을 해야지 연말을 잘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숫돌이 있으면 대팻날이 이렇게 있을까요? 이 면이 숫돌하고 이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전후진을 해야지 이 날끝이 날카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날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둥그렇게 돼가지고 날카로운 날끝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 유지를 하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정한 각도 유지를 해주는 게 혼인 가이드예요. 혼인 가이드는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도구죠. 근데 이 혼인 가이드를 이용하면은 끝이냐? 물론 혼인 가이드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작업에는 충분한 날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혼인 가이드만 이용해도. 그런데 연마의 신의 한 수, 정말로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미크론 정도의 아주 얇은 대패법을 뽑는다던가, 끌 경우에 갖다 대기만 해도 전혀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절단하고 하는 극한의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거. 연마 면적을 줄이라는 겁니다. 연마 면적을 줄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숫돌에 이렇게 연마를 하면 이 전체 면을 연마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전체를. 일본 대패로 따지면 그 폭이 여기서 여기 두께가 최소 5mm는 돼요. 날 끝쪽이 5mm 정도 되니까 28도로 연마를 한다면 이 면적은 한 7, 8mm가 되겠죠. 이 넓이가. 7, 8mm 정도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이 전체 면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되니까 아주 판판하게 곱게 갈아야 되니까 극한의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혼인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 일반적인 작업에는 충분해요.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충분한 정도의 날끝은 나옵니다. 그러나 더 날카로운 극한의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려면 연마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연마 면적을 어떻게 줄여? 일본 대패날을 한번 보죠. 일본 대패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약간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강철이고 여기가 연철이어서 마지막에 담금질 하잖아요. 그 물이나 기름에 넣어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철의 그 늘어나는 성질이 강철과 연철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굽어 있어요. 굽어 있지 않은 대펜날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대펜날은 이 접세를 그냥 롤러로, 대형 롤러로 밀어가지고 접세를 하는 그런 접세인 대펜은 여기가 이렇게 반듯해요. 반듯한 대펜날도 있으나 수작업으로 만든 어지간한 대펜날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뒷날 내기를 할때 이야기는 몇번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 끝만 이쪽에 뒷날 끝을 간 다음에 마지막에 대패를 이렇게 올리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올리면 뒷날 날 끝쪽만 연마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연마 면적이 엄청나게 적어지겠죠. 물론 마무리 숫돌에 최종 마무리 숫돌에 이 면적만 여기를 걸고서 한 스트로크는 10회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날을 내고 앞날은 숫돌이 있으면 대펜날이 이렇게 있겠잖아요. 약 1도 정도를 듭니다. 들어서 여기가 약간 뜨게끔 날끝만 숫돌에 닿게끔 1도만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1도 정도만 들어서 여기도 최종 마무리 숫돌에 이쪽으로는 1cm 정도 1cm 정도만 움직여서 1도 정도 들고 대펜날을 기존에는 이런 각도에 있다면 1도 정도만 이렇게 든 다음에 1cm 정도만 전후로 여기도 10회 최종 마무리 숫돌에서 하게 되면은 날 끝쪽만 엄청나게 날카롭게 갈린다는 거예요. 연마 면적이 좁기 때문에 10회 정도 스트로크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내가 연마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연마를 잘하는 방법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 채로 연마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링 가이드를 이용하거나 부단한 연마 연습을 통해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를 하는데 호링 가이드를 이용하면은 일반적인 작업에는 충분한 날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극한의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고 싶으면 연마 면적을 줄여라. 연마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날을 든다는 거예요. 1도 정도. 앞날 경우에는 들고 뒷날 경우에 대펜날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뒷날 경우에도 날 끝쪽만 닿게끔 숫돌 끝까지 이쪽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날 끝쪽만 갈아버리면 굉장히 날카로운 날끝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양대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전에요. 연마 면적을 줄여라. 이 연마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 대펜날 보시면 뒷날 쪽에 이렇게 여기가 홈이 파졌죠. 뒷날 이쪽 날만 연마를 해도 되도록 여기를 이렇게 홈을 파준 거예요. 이렇게 날이 대펜날이 있으면은 이쪽은 강철이잖아요. 강철이고 여기가 연철입니다. 이 강철 부위, 이 홈이 안 파졌다면은 이쪽을 연마하기 위해서 서양대패처럼 전체를 다 연마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아예 이렇게 파줘버렸다는 겁니다. 파줘가지고 이쪽만 연마하게끔, 이 면만 연마해도 되게끔 해서 연마 면적을 줄이려고 했다. 근데 서양대패에서는 연마 면적을 줄이는 기법을 어떤 걸 썼냐면 이중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기본각은 25도로 이렇게 연마를 해서 공장에서 출시를 해줬는데, 이 끝에만, 이날 끝쪽만 내가 30도로 연마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마 면적은 이 30도 부분 아주 이 부분만 연마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연마 면적을 이중각이라는 개념으로 연마 면적을 줄여서 연마를 쉽고 더 날카로운 날 끝을 만들 수 있도록 이중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대패처럼 서양 대패에서도 그런 신의 한 수가 있지 않냐, 무슨 날을 든다던가 그런 게 있지 않냐 하는데, 서양 대패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중각의 개념에 의해서 이미 연마 면적이 이렇게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굳이 서양 대패에서 한다면은 이 면적을 기본각 25도로 연마된 면적을 넓혀가지고 기본각을 뭐 0.2mm, 0.2mm나 0.3mm 정도만 이중각을 잡고 연마를 해버리면 연마 면적이 굉장히 적으니까 훨씬 더 날카로운 날 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마 면적을 줄인다. 이런 개념이 있고,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스토리 좋아해요, 스토리. 스토리 좋아야 이 연말을 잘할 수가 있겠잖아요. 숫돌은 일단은 놔두고 차치하고, 현재 내 가지고 있는 숫돌을 가지고서 아주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 때는 연마 면적을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